충청남도에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해야 했던 지역 임산부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도에 노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충청권 유일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식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2020년 시군 공모를 통해 홍성군을 설립 대상지로 선정했고 홍성의료원 내에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월 7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군에 구체적으로 그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아마 홍성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계기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도와 함께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산후조리는 출산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 가운데 하나로 산모와 아기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홍성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시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70에서 80% 수준인 2주 기준 182만 원으로 수급자와 장애인, 셋째 이상 등은 이용료의 10에서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